네,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을 담는 게 좋을까요?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네. 최근에 2차 전지가 정말 잘 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만 2차 전지가 없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, 또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니까, 2차 전지가 지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은 다른 업종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, 그 안에서 좀 어떤 업종이 안 갔나 보니까는 컨텐츠 쪽이 좀안 갔더라고요. 네.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, 어떻게 보시나요? 사실 컨텐츠랑 이제 엔터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못 갔습니다. 많이 못 그죠.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뭐 전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수급 형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좀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들 입장에서도 정부에서는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5일 그 문체부에서 콘텐츠 산업에 대해 세계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12개국이 참여하는 콘텐츠 산업 그 주한 상무 간의 협의체를 발족을 했습니다. 발족을 했는데 이때 이제 좀 참여를 했던 국가가 미국, 영국, 일본 등총 12개국이었고요. 주한 상무 간의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좀더더 살펴보니까 콘진원이 16년에 만든 이제 웰콘이라고 있는데 이게 웰 메이드 케이 콘텐츠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생각보다 그 플랫폼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. 근데 이 플랫폼을 좀더더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밝혔고, 이외 그 해외 콘텐츠 기업의 입점에 대한 그 비즈매칭도 좀 유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그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행사를 좀 소개를 하고 협력하는 방안들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콘텐츠에 대해서나, 엔터적인 부분들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아직 살아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주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? 주가에 상승 탄력을 붙일 만한 정부 정책도 있나요? 네, 정부 정책은 계속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포커스가 워낙 나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좀 면밀히 살펴보니까 뭐 최근에 그 정부 내수 경제화 활성화에 대한 그 콘텐츠 기대감이 있었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점차 좀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외에 그 지난 24일에 문체부에서도 K-POP 제도약을 위한 음악산업 발전 방안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.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북남미 유럽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동남아 지역에서 수출이 좀 감소하는 등에 대한 K-POP의 성장세 둔화를 좀 일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사실상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목표로 K-컨텐츠를 뭐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그리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을 실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 콘텐츠주들이 다소 좀 미비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반기 때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K 수까지 나오면서 음주 플러스 가무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콘텐츠와 우리나라에 관련된 그 이슈가 될 만한 것들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콘텐츠화를 해서 패키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.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K-POP이 사실 이 엔터주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K-POP,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지금까지는 성장세가 가팔랐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렇지, 그 정도의 성장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. 좀 살펴보니까 네. 지난달 15일 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K-POP 위기론을 좀 밝혔거든요. 네.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 인도네시아 스포티파이에 대해 K-POP 점유율이 28% 감소를 했다라고 밝혔고 동남아에서 역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BTS 이후 뚜렷한 남성 아티스트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이 좀 대세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좀 살펴보자면은 이게 2014년부터 21년까지 남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동남아시아 커버가 좀 상당했었습니다.
그 이게 좀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990년대 후반 때나 2000년대 초반 때는 그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 댄스 커버를 좀 많이 하면서 네. 커버를 많이 하면서 쇼핑몰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. 또 소장님께서는 유승준 백댄서 출신 아닙니까? 아, 그 어쨌든 네. 그죠. 예,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커버를 많이 했었고 네.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004년부터 6년까지는 R&B가 활성화가 되면서 네. 댄스에 관련된 퍼포먼스가 많이 줄었다가 2007년부터 소녀시대와 그 슈퍼주니어가 나오면서 다시 네.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부각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당시 때 뭐 슈퍼주니어의 안무가의 경우에도 뭐 있었긴 했지만은 리노 나카소네나 그 샤이니 안무가의 리노 나카소네나 아니면은 그 릭베스라고 있는데 네.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 안무가들 SM에서 좀 어느 정도 그 퍼포먼스를 잡으면서 활성화를 시켰고요. 이에 그 샤이니의 경우에는 그 셜록과 같은 음반에서는 그 토니 테스타라는 그 안무가가 있었습니다. 네. 이러한 안무가들을 영입을 하면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확대가 됐었거든요. 그러한 퍼포먼스가 확대가 되면서 저도 이제 커버를 해봤고 심지어 그 동남아 그 국민들 역시도 그거에 대해서 커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그 커버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동남아 역시도 그 2020년대부터 그 길거리도 모든 그러한 그 커버 문화를 활성화를 시켰거든요. 맞아요. 네. 결국은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뒤처지기는 했지만은 지금 점차 이 부분들이 줄여져가는 상황이고요. 최근에 그 동남아 관련된 아이돌을 본다 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괜찮나요? 네. 생각보다 많이 좋고요. 물론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해외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 그 언어도 좀 어색할 거 아닙니까? 다른 국가처럼. 그죠.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은 현재 상황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좀 위기론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남성 아이돌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켰잖아요. 그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활성화 된다 한다면 커버를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지만은 음악적인 부분들까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남자 그 보이그룹들이 활성화하기에는 동남아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뚜렷세를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네. 사실상 지금 획기적인 남성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보이그룹에 대한 그 엔터의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은 네. 이게 좀 많은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NCT의 경우에는 네. 과거에 그 H.O.T 곡인 그 캔디를 가져와서 오히려 반응이 좋았거든요. 그런 것처럼 과거에 이전에 그 곡들 중에 좋은 것들을 리메이크를 했던 내역들이 오히려 지금 반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다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사실상 여성 아이돌의 경우에는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아이돌 위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뭐 모멘텀이 없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해외 공연 접수 및 심사 재개에 따른 공연 기대감도 갖고 있고 중국 K-POP 가수들이 AR 영상을 틀어주는 K-POP AR 콘서트 티켓도 20초 만에 매진이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. 아직까지는 아이돌과 관련된 콘텐츠와 엔터와 관련된 이슈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K-POP의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반정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짚어주니까 쏙쏙 이해가 되는데 걸그룹의 성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엔터주는 걸그룹 위주로 봐야 될까요?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? 단기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YG 엔터를 눈여겨보고 있고요. 블랙핑크 지수가 최근에 뭐 그것도 있지만은 네. 그 베이비몬스터 데뷔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슈가 나온 게 지금 7인 체제인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이제 최종으로 걸러낼지는 모릅니다. 그렇지만은 상반기 때 데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상 제가 잠이 들면서 계속 이제 뭐 유튜브 쇼츠를 가끔 보기는 하는데 예 가끔 네. 보기는 하는데 저는 틱톡인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 틱톡인 줄 알았는데 블랙핑크 지수 그 꽃
꽃과 관련된 부분들이 노래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. 네. 특이하면서 쇼츠를 보면서 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커버도 할 수 있겠고 문화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했지만은 역시나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최근에 미국 빌보드 그 글로벌 200차트에 2위를 하는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YG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좀 더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큐브 엔터는 작년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. 그리고 걸그룹 아이들의 그 우기의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중국 공연이 허용이 될 경우에는 큰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YG와 큐브 엔터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이외에 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RBW가 있고 FSC 엔터가 있습니다. 그 RBW는 그 마마무 관련된 그 이슈가 있고 FSC 엔터는 이제 보이 그룹 중에는 남성 아이돌 그룹 중에 피어나무니라고 있는데 저는 피어나무니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거든요. 그래요. 네. 근데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인 엔터의 상승을 통해서 이 두 기업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은 투자 매력도가 높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고요. YG 엔터에 대한 이슈가 있다 한다면 8월에 블랙핑크와 관련된 재계약 이슈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부분 전까지는 그래도 단기 상승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YG 엔터라든지 큐브 엔터가 좀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해 말까지 봤을 때 주가의 탄력이 가장 강하게 붙을 기업은 어떤 기업으로 보십니까? 저는 하이브라고 보고요. 사실 SM과 관련된 얘기는 좀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 주가 지금 최고점에 있는 주가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인 하이브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5월에 르세라핌 언포 기분의 컴백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또한 이제 그 산하 레이블인 코지엔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인 보이그룹이 데뷔를 합니다. 그렇구나. 네. 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BTS 지민이 국내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. 이외에 지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반응이 좀 좋은 상황이고 또한 이제 엔하이픈도 나올 겁니다. 네. 엔하이픈도 나올 거고 그리고 하이브 그 유니버셜이라고 미국 쪽에 좀 법인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데뷔를 시킬 가능성이 좀 점쳐져 있고요.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사실 뭐 르세라핌도 좋고 방탄소년단도 좋지만은 그 유니버셜에 대한 기대감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.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네네. 미국에서 그렇게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BTS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BTS에 대한 해외 팬덤층이 굉장히 상당하지 않습니까? 그죠. 그러면 그거를 저는 좀 빅데이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본적인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그죠.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 유니버셜을 통해서 신인 데뷔는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본의 엔팀이라고 또 있는데 네. 굉장히 많아요. 아티스트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지민도 지금 부각이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잊혀지지 않는 아티스트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관점을 봤을 땐 하이브가 좀 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엔터주 가운데서는 하이브고 컨텐츠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십니까? 저는 CJ E&M을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너무 안 가지 않나요? 그러니까 더 장기적으로 봐야 네,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네. K-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한 그 육성안을 발표를 했을 때 그 당시 때 CJ E&M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을 CJ E&M에서 진행을 했고 사실상 이 CJ E&M이 굉장히 과거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존의 9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체제로 좀 전환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좀 실시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이 좀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대표이사 이력을 좀 보는 편인데 작년 10월에 선임된 이게 구창근 대표이사라고 있습니다. 이분이 엔터미 그 유통에 대한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거든요. 그리고 그 푸드빌과 올리브영의 구조를 개선을 하면서 그 실적을 굉장히 끌어올리셨던 분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그 구조조정의 대가라고 좀 불리긴 하지만 지금은 CJ E&M은 그 상황들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그만큼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이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정부 역시 CJ E&M에서 이번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좀 진행을 했었던 점을 포인트로 잡는다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의 주가는 매우 낮지만은 조금씩 모아가시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. 최근에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가 투자의 금액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아직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실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될 테고 그 투자 금액을 받는 게 한국 기업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직 악재가 반영이 된 것 같진 않은데 그 악재를 확인하고 가는 건 어떨까요? 확인하고 가서 이제 나오게 되면 좀 많이 늦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신다 한다면은 비중을 조금씩 적게 하면서 그 분할매수로 좀 진행하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엔터주 그리고 컨텐츠주 함께 짚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